하지만 그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대학교 이사장이시고 서울시 고등학교 교장까지 했는데 최연소자 교장을 했습니다. 아주 기록이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 장관입니다. 그럼 이 와서는 제가 굉장히 미안해요. 네, 그리고 오늘 갑작스럽게 한 것은 아래 우리 임원회의 때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때 무슨 이야기 나왔냐면 이 기업의 투자가 뒷가치를 내가 나타내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뒤에 이런 나도 이런 걸 한번 가보자. 어떻게 팀을 하자 이랬어요. 먼저 문재인 아이 그 아이들은 고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의를 왔는데 우리가 애들 말을 참 잘하거든요. 말을 잘 안 듣는 어른들 얘기해서 그리고 오늘 기억이 들어서 얼굴 다 나왔어요. 그걸 일들 해주고 근데 음식을 드신 분이 안 보이더라고. 나는 근데 출석할 때 어디서 건너 눈을 눈을 그짓말 아닙니다. 그때 내가 바보였는가 모르겠어. 근데 처음에 그걸 볼 때 아 진짜 내가 그걸 봤거든. 진짜 목이 메인데요. 그렇더라. 그래서 그 바로 그 자리에서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사 많이 안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그 축사하고 경유사를 하는 사람 있죠. 근데 축사하고 경유사 하는 사람들 내가 대체적으로 보면 한글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축사는 축사밖에 되고 경유사는 경유사밖에 되는데 최고의 축사 경유사 모범적인 것은 우리 자부님, 이분이 진짜 축사 경사, 축사입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축사 경사는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교장했다, 내가 무엇을 저장했다, 뭐 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 참, 그 행사에 참, 우리 잘했다, 참 어떻게 한다, 주무장 어떻게 오늘도 그냥 이 참 뻥게 팀은 그냥 너무 될 것 같지만은 주최처에서 이미 진행을 짜가지고 한다는 진짜가 아니고 축사에 불장입니다. 좀 앞으로 축사에 대한 강의를 좀 해주세요. 진짜 강의 진짜 잘해요. 오늘 뿐 아니고 괜찮다 제가 느꼈어요. 나 출사 참 잘합니다. 어때 어제 저제 인천에 들어가서 이야기했는데 어느 여잔데 아이고 10분이나 지 자랑을 10분 눈을 놓고 있는데 여자야 여자 그거 축사 아니 지 자랑 지 이야기하고 하는 거요. 어제가 그런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요. 절대로 좀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내가 무엇을 했다 다 무엇을 했다 안 되는 거요. 그 행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돼. 기장을 하나 왔어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우리 장부위원님은 내가 보는 데서 축사 이거 참 잘한 게 이제 주말에 둘째 쳐서 신들 해주기 잘하면 그 축사 아닙니까? 하여튼 고맙고 오늘 중으로 여기 그 주변에 해 있는데 여기 온 것은 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우리밖에 없다요. 지금 보세요. 내가 이 자리 한 거예요. 내가 한 10년 넘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 맨 분야로 M자를 해. 그건 M자 찍혀자리 해놨는데 M자를 하려 했는데 찍혀자리 해놨는데 아이고, 우리
그래 여기 봐. 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는데 여기 딱 붙어 나 맞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예, 미안하게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와서 느낌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 선배님들 후배님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사원님은 해방동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회장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참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뭐라고 그래서 왔던 길인데 정말 감기가 무장하고 배운 바가 많습니다. 저는 제 평상시 쓰는 글투가 문학평론입니다. 내 손으로 문학평론으로 공간을 해가지고 내 손으로 이렇게 등단을 쓰시는 사람이 무려 한 150명 됩니다. 명단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내가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고 그냥 해로워하냐 딱 맞춰버렸는데 제가 지금 내가 사전에다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말 이렇게 네 가지를 섞어가지고 지금 책을 또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또 중국이나 일본에서 떠나지 않도록 풀을 이어줄 수 있도록 그런 영감을 내가 쓰려고 노력을 했고 저 지금 자원재산전 저것은 노벨 문학상을 겨냥을 하면서 지금 노벨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것이 국제화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지금 책을 한번 좀 만들어서 내년에는 상학원으로 이렇게 노벨 재단으로 보낼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새로 왔다 뭉쳐버리네. 하고 있는 일이